감사합니다. 공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? 네! 네,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막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. 오늘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원료한 역할을 저와 함께 해주었던 저의 첫째 원료한 백인텔. 그런가 하면 더 슬퍼서. 네, 오늘 막공이었어요. 연습 때부터 공연 때까지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 정말 열심히 해준 원료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백인태가 하는 원료한 네. 방동군의 2022년은 아마 마지막인데 이렇게 또 오늘은 완전히 가득 채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들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니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아까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빠진 게 이겁니다. 사이에 더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, 아 정말 저 연습할 때부터 생각이 납니다. 정말 항상 서로를 북돋아주고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되게 시원하면서도 착잡한 것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정말 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. 저희 지금 뭐 조명도 비춰주고 계시고 음향도 만져주고 계시고 그리고 뒤에서 저희 무대에 사수한 거 메이커까지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기까지 사실 저는 그냥 여기 나와서 배운 대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대로 할 수 있는 것만 했고 그 나머지는 다 모든 분들이 정말 멋있는 조명 그리고 메이크업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는데요. 그분들에게도 진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아 그리고 진짜 같이 한 배우분들에게 항상 저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아 언제 제가 지금 바다로 나갔으면 민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꼭 돌아오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정말 저희 오사사령 여러분 이상 원료한 백인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